2년차 코딩에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게좀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코딩에서는 그냥 집에 있는 PC나 이런 걸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준비하는 방법은 제일 전방이 뭐냐니까 집에서 쓰던 아빠나 엄마나 형이나 누나가 쓰던 옛날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옛날 컴퓨터인데 그걸 지금 이제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 박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컴퓨터를 지금 윈도우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성능이 떨어져서 잘안 돌아가요. 옛날 거라서. 5년, 6년, 7년, 10년쯤 지난 컴퓨터들은 지금은 쓰기가 곤란하죠. 그런데 그 컴퓨터에다가 크롬 OS라는 것을 설치를 하면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이 크롬 OS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오픈 소스 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쉽게 어떤 컴퓨터에서든 쉽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잘 이용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크롬 OS를 간단히 한번 볼까요? You are on the internet using a web browser. You know that thing with the address bar and back button and bookmarks. That thing you're in right now, up there.다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들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크롬 OS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그런 크롬 OS, 구글에서 만든 어떤 운영체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컴퓨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크롬 OS 설치 이렇게 보면은 구형 노트북으로 크롬북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 순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하긴 힘들어요. 힘들고 아빠, 엄마, 형, 언니, 뭐 오빠 같이 함께 옛날 아주 옛날에 쓰던 컴퓨터 안 쓰고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성능이 너무 낮아서 못 쓰는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다가 여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를 하시는데 크롬 OS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건 윈도우와는 좀 달라요. 윈도우는 다른데 지금 이제 윈도우가 돌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저사양 컴퓨터에 아주 잘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공부하는 준비, 2년차 코딩에서 준비할 것은 엄마, 아빠, 삼촌, 누나, 이모, 이모부 누구한테나 다 물어봐서 못 쓰는 컴퓨터가 있는지, 안 쓰고 있는 옛날 오래된 10년 된 컴퓨터가 있는지, 노트북이나 PC나 아무거나 좋은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 주위에 보면은 분명히 안 쓰는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오래되어서 못 쓰는 컴퓨터. 그래서 낡은 컴퓨터죠. 낡고 오래된 컴퓨터. 그렇죠? 여기다가 크롬을 까는 거예요. 크롬북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은 크롬 기술을 활용한 구형 컴퓨터 생생하게 되살리기. 10년 된 구형 컴퓨터의 회춘. 크롬북 이렇게 해서 크롬북을 만드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과정을 따라서 엄마 아빠 졸라서 같이 한번 크롬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크롬북을 만들면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으냐니까 우리가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그리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공부해야 될게 많은데 그 많은 공부들을 다이 크롬북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쓰는 컴퓨터 외에 여러분들만의 컴퓨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뭔가요? 핑미 광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볼까요? 도시바에서 나온 크롬북 2를 간단하게 자, 크롬북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합니다.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은 한번 볼까요? 화면 사이즈는 13.3인치고요. 해상도는 1920x1080 아유, 그레이트 뭔가 맥스멀 복잡한 그런 얘기다. 느낌 확 들었는데 이게 눌리는 그런
키핑거 제스처 같은 거는 빨리 있어요.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보면은 일반적인 우리 쓰는 윈도우 컴퓨터랑 비슷하죠. 예쁜 언니도 보이고 그런데 일반적인 윈도우랑 비슷한데 훨씬 가벼워요. 가벼워서 빠르게 동작을 하고 옛날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고 그런데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게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필요한 장비로 쓰는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모, 고모, 삼촌, 누나, 형, 엄마, 아빠 몽땅 다 물어봐서 안 쓰는 컴퓨터, 오래된 컴퓨터가 있느냐고. 노트북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노트북이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한 대 이상 있을 거예요. 그 한 대 이상의 노트북을 가져와서 깨끗이 닦고 청소한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크롬북 만드는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롬북 나와 있으니까 크롬북 만들기 좋죠? 만들기 해서 크롬 노트북으로 크롬북 만들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 혼자서는 힘듭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형 누나랑 같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만드는 거 크롬북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